여러분들 빚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뭐 워낙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태양빛하고 별빛, 불빛 이거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빚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빚, 그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레이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레이저. 그러면 레이저 광선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이게 레이저 광선입니다. 파란 색깔 레이저 광선. 광선 같진 않죠? 점 같죠? 그죠? 자, 레이저 광선 그러면 사실상 엄청나게 센 레이저의 빛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 레이저 한번 생각이 머릿속에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저가 이론이 나오고 발표가 됐을 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야 저거 가지고 무기 만들면 끝내주겠구나 공산당 다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국방부 이런 데서 엄청 돈을 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이저는 보통 빛하고 어떻게 다른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은 똑바로 간다 세다 안 퍼진다, 뭐 간섭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거를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단색성, 직진성, 간섭성 이런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알죠? 자, 이게 뭐 특별히 뭐 저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훈련된 빛이 사실 아까 맥스웰 방정에서 얘기하는 평면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걸 쓰려면 세게 만들어야 돼. 한 개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게 만드는 게 이제 레이저 기술입니다. 자, 말은 쉽죠. 자, 그럼 세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는 저희 그 방에 졸업한 송정환 박사가 이 강연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이 파일이 한 50메가, 60메가 정도 됩니다. 이 파일 하나가.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그대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한참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광원들을 쫙 연결을 해놓은 거고 밑에 거는 똑같은 광원을 동기화시켜서 같이 진동을 시킨 거예요. 보시면 왼쪽 거는 밑에 거는 거의 평면파가 돼서 직진을 하고 이건 사방으로 막 퍼지는 모습이 보이죠. 저게 백열등과 레이저 광의 차이가 저런 모습이다라고 막연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틀리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루비 레이저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루비가 있고 이게 꼬불꼬불된 플래시 램프가 있고 미러가 있고 하는데 저 가운데는 루비가 있고 이 하나하나가 루비를 쓰고 램프를 저런 걸 쓰고 미러를 쓰고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처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과학자들이 그림 보면 아 레이저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지만 무에서 저 그림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임파서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든 사람한테 크레딧이 갑니다. 어? 왜냐하면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니까. 램프도 꼬부려봤다 펴봤다가 뭐 다른 저 네온 램프도 썼다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해가지고 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역사를 보면은 일단 메이저, 유도방출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유도방출인데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레이저하고 비슷한 사촌인데 메이저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저 이론이 나온 다음에 루비 레이저 나오고 반도체 레이저 나오고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보면은 이론으로 처음 1917년에 유도방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그 처음에 탄생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옥동자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엄청난 레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아인슈타인인데 1917년 아인슈타인이 유도방출이란 이론이 생기면서 사실상 레이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레이저의
발명에도 크나큰 공헌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자, 아까 빛은 물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자,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에너지를 주면 불이 타고 있다가 빛이 나옵니다. 그죠? 빛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나오는 빛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저걸 우리가 자연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방법인데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어찌어찌해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빛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똑같은 빛이 들이떠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얘가 얼굴이 바뀌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여러 명이 와서 겁을 주니까 얘가 얼굴을 딱 앞면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빛이 나가게 됩니다. 자, 평소에 이게 만약 아톰이라고 치면 이게 낮은 에너지 상태, 이게 높은 에너지 상태라고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보통 모든 거의 모든 아톰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어찌어찌 해 가지고 위로 올려주면은 저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흥분 상태, 여기 상태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빛을 넣어주게 되면 이놈들이 빛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서 증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중에 한 가지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이저가 뭐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레이저는 영어로 보면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인데 레이저랑은 광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가지고 가면 오늘 수업은 95점은 되는 겁니다. 레이저란 것은 광 증폭기다. 앞에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평면파를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만들면 이론적으로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의 물리학의 무서움입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실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을 이용한 광증폭기, 그게 줄여서 레이저. 레이저 그래도 멋있죠, 그죠? 자, 레이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아주 평행하게 수직하게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서 레이저 매질을 놓고 저기서 저거를 펌핑을 해가지고 빛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빛이 나오겠죠? 빛이 옆으로만 나옵니까? 아니겠죠. 그죠? 사방으로 다 나오겠죠. 처음에. 근데 재수가 없이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미러가 막고 있죠. 그럼 어떻게? 뱅뱅뱅뱅 해가지고 여기서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여기에 다른 놈이 만약에 익사이트가 돼 있는 애들이 있다면은 펌핑을 해줘가지고 다른 아톰이 또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포톤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밀도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 같이 점점점점 이 빛이 세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세지도록 밀도 반전을 시켜주면 그럼 빛이 점점점 세집니다. 이 캐비티는 처음에 나온 빛 중에서 일부를 캐비티에 가둬두고 물론 굉장히 조금입니다. 보통 10만 분의 1 이 정도의 빛만 그 가운데 들어맞히게 되는 그걸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증폭을 시키는 그런 원리가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파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파워를 얻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손전등, 라디오 방송국, 작은 마을 해가지고 12승와트, 15승와트 이렇게 되는데 10에 15승와트면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태양광 에너지의 합이 10에 15승와트가 됩니다. 근데 번개 같은 게 10에 12승와트 순간적으로 되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에 15승와트 전 세계에 떨어진 빛의 광량이 순간적으로 한 점에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 에너지를 조그만 레이저 아주 조그맣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크게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파장 레이저를 만들게 되면 동영상인데요. 요새 쓰이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물론 저 눈 수술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빼죠 여러분들. 저도 한번 빼봤는데 이거 보니까 CO2 레이저 쓰고 약을 레이저 쓰고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자, 눌러보세요. 요거는 레이저를 가지고 기판 가공을 합니다. IC 가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엄청 큰 거랬는데 굉장히 파인하게 수 마이크론짜리 선들도 짝짝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쫙쫙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로 그 표면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차차차차 하면서. 그래서 반도체 칩 위에도 저걸 쓰고 우리나라에도 저거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큰 레이저 보여. 지금은 조그만 레이저를 보여줄 겁니다. 반도체 레이저는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크기가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이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자르면 단면이 한 100마이크론 됩니다. 0.1mm. 그게 한 0.1mm. 그거 더 작은 레이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거는 더 작은 레이저입니다. 자, 이런 것 이렇게 작은 것 도대체 뭐 했으냐? 작은 놈이 맵다고 반도체 레이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보통신혁명을 주도를 했고 이거는 거기다 전기만 흘리면 레이저가 됩니다. 앞에 거들은 펌핑을 다른 램프를 가져 하고 크고 그런데 이거는 100마이크론짜리 조그만 거면서 거기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거 레이저 아닙니까? 어? 이걸 가지고 CD 플레이어, DVD, 그다음 레이저 프린터, 또 3차원 이미징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섬유가 되어지면서 초고속 광통신 정보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가능한 게 카오라는 사람의 광섬유인데 보면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광섬유가 결국 유리인데 유리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카오가 한 20dB, 1kg은 한 100배 정도 줄어드는 정도의 파이버가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광섬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저게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뉴욕의 맨홀에 더 이상 전화선을 집어넣을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로부터 100배가 더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100kg가 가더라도 빛의 세기가 100배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그 파이버 하나에다가 약 한 40기가, 기가는 10의 9승인데 이 정도의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하게 되면 전화 300만 통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TV 채널은 10만 TV 채널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제일 빠른 걸로 생각하죠? 휴대폰은 주파수가 1GHz밖에 안 됩니다. 빛의 주파수는 그거보다 100만 배가 더 커요. 그래서 빛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이 단 것 같지만 휴대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광섬유를 통한 백본에서 데이터가 쫙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웨이죠. 그러니까 하이웨이고 여러분들 휴대폰은 이거는 버스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그냥 걸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는 통신이 저 일반화되면서 전자의 시대에서 광자의 시대로 넘어온 세대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 빛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 레이저보다 더 작은 레이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랑도 좀 할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989년에 만들어진 레이저인데 그 당시로는 가장 작은 레이저입니다. 제2세대 반도체 레이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크기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단면을 잘라놓은 정도의 크기의 작은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라든지 전화 교환기라든지 이런 거 뒤쪽에 보면은 선들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는데 저게 전부 다 광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하고 레이저하고 디텍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뒤에서 만들고 이 컴퓨터는 일본 동경공대에 있는 스바메라는 컴퓨터인데 이 뒤에 있는 광섬유 길이만 다 해도 100kg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저 데이터 통신하는데도 이미 빛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유도 방출이 지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레이저하고 레이저를 응용한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응용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 레이저가 딱 나오면서 물리학자들은 아, 플레인 웨이브, 앰플리파이드 플레인 웨이브 우리 할 일은 끝났어.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를 짧게 만들고 다른 파장을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니까 진짜로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발견을 밑에 있는 대로 A problem, still waiting for a solution. 반대죠. A solution, still waiting for a problem.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반대가 돼야 맞는 건데 솔루션이 만병통치약처럼 먼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레이저 만들어보니까 휴전도 되고 온갖 게 다 되고 심지어는 교통 단속도 하잖아요. 이걸로. 그죠?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레이저의 발전, 새로 레이저가 가능하게 한 여러분들의 세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상력만큼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